大家好，哇，진짜 책이 이렇게 새까매졌네요, 그쵸? 아, 第35节课, 终于到了。진짜 이날이 올줄 몰랐는데, 정말 정말 언제나 다 끝이 있는 것 같아요. 世上没有不散的宴席, 是不是? 不散的宴席, 끝나지 않는 연회는 없대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좀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5강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진짜 그분, 35강 하도록 옆에 있어주신 그분, 진짜, 페이프, 페이프. 정말, 리스펙, 리스펙 합니다. 페이프, 페이프. 진짜 리스펙, 리스펙 해요. 자, 그러면 그 리스펙, 리스펙 담아서 한번 35강 진행해 볼게요. 今天的关键词就是呢,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너라는 요 글자고요. 그리고 요 글자 옛날 처음에 수업할 때 그냥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말도 안 돼요. 자, 여기 어기조사고 얘가 어기조사예요. 어기조사라는 건 문장 끝에 붙어가지고 그냥 맛있게 감질맛 나는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조사들은 특징이 기본적으로 어기조사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입구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마도 그렇고 바도 그렇고 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얘도 너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어기조사라서 그 어기조사인 걸 대표하는 입구자가 딱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강시, 시체 같은 거할때이 주검 시자가 있어요. 죽어 있는 시체란 뜻이죠. 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숟가락 들고 있는 소리 하네. 이 숟가락이라는 비수비자인데요. 숟가락이란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숟가락 들고 있는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그래서 정말 귀신 숟가락 같이 글자가 되게 특이해. 이런저런 용법도 되게 많고 자꾸 구천을 떠돌아. 이게 구천을 떠도는 글자라 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이 글자가 어떻게 떠도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글자 밑에 이거는 그 우리 일본어 카타카나에 하히후헤호 할때그 히자라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글자가 어떻게 이 귀신같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귀신은요 어떤 문장 부호들하고 되게 친해요. 문장 부호들하고 친한데 가장 많이 친한 문장 부호는 이거예요. 물음표 앞에 딱 붙어가지고 구천 떠돌고 있어. 뭐 먹을 거 없나? 닉네임 좋다. 뭐 먹을 거 없나? 귀신이 숟가락 딱 들고 귀신이 숟가락 딱 들고 물음표 옆에 딱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생략 의문문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워실 페이. 나는 페이라고 해. 근데 너는 누구라고 하니? 너무 귀니까 워실 페이. 나는 페이야. 니너? 너는? 워실 페이. 니너? 너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他们是 老师, 쟤네들은 선생님인데 我们呢? 그럼 우리는? 你呢? 我们呢?와 같이 명사나 뭐 인칭 대명사 뒤에다가 너를 붙여서 여기 상황은 그런데 그건? 하고 묻는 역할을 해요. 생략 의문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빠한테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빠! 아빠! 마마너! 엄마는 우리가 아빠에게 일생 동안 제일 많이 하는 말이래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은 이렇게 묻는데요. 빠! 아빠! 마마너! 엄마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고 엄마가 없으면 알았어! 하고 끊죠. 그래서 그게 빠! 마마너! 하고 묻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나의 女朋友呢? 여친은? 도대체 어딨는 걸까? 타예요, 니 펑요. 저 우럭같이 생긴 애도 요니 펑요. 저 쭈꾸미 같은 애도 요니 펑요. 그러면 너 워더 니 펑요 너? 내 여친은 사실은 그 뒤에 어디에 있을까? 왜 없을까? 이런 것들인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에 워더 니 펑요 너? 하고 묻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자, 저랑 같이 식사를 하러 왔어요. 워츠 저거 혹은 我吃这个 같은 말 중국인들은 我吃这个라는 발음을 선호합니다. 我吃这个 나는 이거 먹을 건데 니너 니는 니너 니는 니너 니는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我喜欢他 나는 그를 좋아해. 근데 니너 我喜欢他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니너 넌 어때? 하고 생략해서 물어볼 때 전부 다 붙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너의 용법이고요. 이 용법이 있기 때문에 너라는 글자는 HSK로 치면 1급부터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거 있어야 돼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a girl, you're a boy. I'm fine, thank you. And you? 때문에 이게 영어도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거지만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와, 很好. 你呢? 똑같아. I'm fine, thank you. And you? 와, 很好. 난잘 지내. 나 뭐, 그러면 你呢? 너무 기니까 다섯 글자로 줄일게요. 와, 很好. 你呢? 와, 很好. 你呢? 난 괜찮아. 난잘 지내. 你呢? 너는? 와, 很好. 나와 니나. 今天就是我们最后的一节课.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도 전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하지 않으니까 와 很好. 저 괜찮거든요. 나머 뭐, 그러면 니 맞나? 여러분은요? 이렇게 서로한테 안부를 물을 때늘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자 와 很好啊. 真的. 假装 真的. 와 很好. 나머 니 맞나? 니 맞怎么样啊? 니 맞나? 여기 답변해 보세요. 现在我心情很好. 那你们呢？怎么样？我也很好。对，나도 잘 지내 라고 말씀하세요. 我也是啊，나도 괜찮아. 지금 是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회 없이 열심히 하셨던 분들 맞아요. 我们都很好，因为我们努力了，是不是？好的，我很好。那么你呢？자요거보여가볼게요我想你了，我想你了。你呢？我一整天想你了。我想你了，你呢？我想你了，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你呢？我们就是星期四到今天一直不见哦，所以呢，我想你了。你呢？나는 너 보고 싶었어。你呢？너는？맞아요. 좋은 해석입니다. 나도 보고 싶었는데 너는 하고 묻는 거고요. 아까 연습했던 거죠? 자, 우리 마오님, 우리 마오님 네 朋友呢? 타드 니 朋友呢? 아니면 우리 하포님도 루키야 솔로 루키 워니 朋友呢? 타니 朋友呢? 뭐에 이제 샹니러 허로마이 내 여친은? 하고 묻는 거죠. 우리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략 의문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너가 들어가는 문장 중에 아마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을 꼽으라면 초급자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 문장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然后呢? 说得好, 와, 너말 한번 잘한다, 야. 근데, 然后呢? 然后呢? 然后, 然, 그럴 연, 후, 다음 후, 그런 다음은? 그 다음은? next, 그 다음은? 然后呢? 说得好, 말은 잘하는데, 너. 괜찮은 의견인데. 然后呢?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다음은? 다음 스텝은? 매우 然后了. 예를 들면 이런 거. 오늘 우리 이거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나 然后呢? 그 다음은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그래서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이, 소, 영어로 소잖아요. 중국어로는 소이, 비슷해. 소이너, 그래서요? 난 BJ다! 소이너, 그래서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소이너, 그래서요? 소이너? 근데요, 그래서요? 소이너? 然后呢, 所以呢, 어감이 살짝 달라요. 然后呢는 그 다음 일이 궁금할 때, 그 다음은 하고 나 어제 남친이랑 키스를 했는데, 然后呢, 그 다음은 아, 그 다음 비밀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 어제 남친이랑 헤어졌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 궁금할 때는 然后呢 하고 묻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막 자랑을 해. 나 1등 했다?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별로 해줄 게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소이너? 이렇게 쓰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소이너? 어떻게 어감 다른지 좀 아시겠어요? 어쨌든 가장 많이 쓰이는 너 앞에 너를 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걸 꼽으라면 소이너? 하고 라호너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요 교재에 여기다가 딱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메모해 놓으세요. 好好, 교재에 메모해 놓으시고 그러면 또 아까 이 친구가 너라는 친구가 구천 떠돌면서 물음표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음표하고 친한 또 다른 예를 좀 볼게요. 또 다른 물음표 친구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물음표는 원하오라고 하는데 원하오, 타요, 원하오 朋友. 이 물음표 친구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정리해 보세요. 什么? 谁? 哪里? 또 什么? 怎么? 또 있고 하나 빠진 것도 있는데 왜什么? 또 있고 什么时候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요것들이 다 싸잡아서 의문사라고 해요. 의문사. 왜냐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윽하원칙을 묻는 거. 이거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사, 의문문이랑 친하니까 당연히 의문사들하고 친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갖고 온 예문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为什么?라는 의문사 뒤에 붙어서 为什么? 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为什么? 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그냥 为什么? 해도 질문이에요. 근데 그럼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为什么? 뒤에 너를 붙이면 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냥 为什么? 왜? 为什么呢? 그거 왜야? 왜? 같은 어감을 주는 거예요. 为什么呢? 그래서 이때는 어기로 쓰인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맛있게 말할 필요가 없이 담백하게 왜입니까? 라고 하려면 왜什么? 라고 하면 되고요. 조금 더 대화같이 맛깔나게 왜 때문에? 라고 하려면 왜什么呢? 왜什么呢? 왜서? 왜서 그런 생각을 했어? 할때 왜什么呢? 왜什么呢? 하고 묻는 거예요. 조금 자연스러운 어감을 줄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행여나 왜什么? 너?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째서? 맞아요. 왜째서? 근데 이게 어색하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아요. 한개 예를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我是谁? 이렇게 해도 문장 완성돼요. 我是谁?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근데 이 나비 뭐야 얘는? 뭐, 뭐야? 我是谁呢? 난 누구게?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어는 우리처럼 누구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역할을 너가 하는 거예요. 我是谁呢? 내가 누굴까? 아우, 좋아.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게? 그쵸? 我是谁呢? 看也不知道你是谁呢? 넌 누구지? 나는 누구지? 같은 어감을 주는 거죠. 이때도 주의할 점. 我是谁啊?我是谁呢?我是谁?오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면 그냥 我是谁라고 하면 돼요. 请问,我是谁呀?너? 물론, 어기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도, 누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꼬?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굴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我是谁呀? 하고 또 경쾌한 느낌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我是谁呢? 나는 누구지? 뭐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라를 넣으면 틀려요? 야를 넣으면 틀려요? 오를 넣으면 틀려요? 아무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를 갖고 온건 의문사 뒤에 너를 붙이는 네이티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누구슈라고 해도 되고, 누구요 이렇게 해도 되고, 누구십니까라고 해도 되고, 누구세요라고 해도 되고, 누구세용 해도 되고, 누구시지라고 해도 되고, 누구실깡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다 틀리지 않지만 가장 어울리는 걸 넣는다면 어슈쉐이너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뭐는 틀려요? 뭐는 틀려요?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말해보세요. 그리고 많이 드라마 같은 거 듣다 보면 아, 어기 이게 자연스럽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기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요.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떨 때 누굴까를 쓰고 어떨 때 누구야를 쓰고 어떨 때 누구지를 쓰는지를 카테고리로 이때 딱 이거, 이때는 무조건 이거, 이때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선생님들이 해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는 드라마나 예체능 프로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아, 이렇게 쓰면 되게 자연스럽네 하고 느낌이 올 거예요. 어기라는 건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그중에 의문사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너라는 친구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볼게요. 니 자이 나리라고 해도 문장은 완성되지만 니 자이 나리너 니 자이 나리너라고 하면 조미료 팍팍 친 MSG 팍팍 들어간 맛있는 문장이 돼요. 니 자이 나리너 니 자이 나리너 없어도 돼. 근데 너 어디 있어? 같은 느낌을 주려면 거기에 너를 붙이는 거. 여기에 니자이 난리야, 니자이 난리요.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 니자이 난리 너 어디 있음네?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짜이 날 쇠 우지아오 너. 자, 요건 단어 어려운 게 나왔지만 요것만 배우면 돼요. 쇠 우지아오는 낮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짜이 날 쇠 우지아오너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예쁠까요? 토끼 마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토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 在哪儿睡午觉呢? 在哪儿睡午觉呢? 这怎么翻译比较顺口呢? 어, 이렇게 怎么比较顺口呢? 이렇게 어디서 낮잠 잘까? 그쵸? 너무 예쁜 표현이지요? 자, 이거 뭘까요? 今天吃什么呢? 今天吃什么呢? 아유, 예쁘다. 어디서 낮잠 코자 할까? 今天吃什么呢? 자, 이런 문장들은 너를 붙이는 게 너무 어색하다면 다 빼도 돼. 오늘 뭐 먹지? 응, 근데 내 평소 말투가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내 말투야. 그러면 今天吃什么?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오늘 뭐 먹지? 라고 예쁘게 얘기하고 싶으면 今天吃什么呢? 今天吃什么呀? 이렇게 어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최대의 고민이죠? 자, 그럼 여러분 퀴즈 나갈게요. 자, 什么时候라는 의문사 옆에 너가 붙어 있고요. 什么时候는 언제란 뜻이고요. 따오는 되다란 뜻이 있어요. 이게 아이유의 노래 제목이래요. 아이유와 어떤 남자가 함께 부른 노래 제목이래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제목이래. 저도 오늘 이 노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노래의 한글 제목은 무엇일까요? 언제 되니? 어, 뜻은 그게 맞지만 노래 제목, 어, 잔소리는 따로 있어. 라우다워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어떤 남자분과 아이유 씨,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노래 같지 않았어요? 검색하셔보셔도 됩니다. 오, 현이에게 1등 선물 드릴게요. 오, 언제쯤이면이라는 노래가 있대. 언제쯤이까인가? 언제쯤이면이 맞나? 자, 어디는 날이 있어야 되니까 아예 안 되지. 천진국님 탈락. 什么时候는 어디니까, 아, 언제니까, 언제가 들어있어야 돼, 언제. 맞아요, 언제. 아이유 노래 잘 몰라요. 어, 그, 뭐지? 언제쯤이면? 이라는 노래가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什么时候? 그러면 언제?겠지만, 什么时候呢? 그러면 언제쯤일까? 언제쯤 될까? 니까 언제쯤이면? 그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너의 역할? 너의 역할은 MSG 팍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가볼게요. 이게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인데요. 아, 怎么说呢? 아, 여자친구 치아에 고춧가루가 낀 거야. 근데 그냥 네 고춧가루 꼈어. 어, 이 덜렁덜렁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고춧가루 꼈다고 어떻게 말하지? 같은 느낌이. 어, 怎么说呢? 어떻게 말해주지?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我该怎么办呢? 我该怎么办呢? 该는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 我该怎么办呢? 我该怎么办呢? 이 친구가 사고를 쳤나봐. 어디 똥 쌌어. 그러면 我该怎么办呢? 어디 빅똥 쌌어. 그러면 아 어떡하지? 그쵸? 어쩌지? 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어떡하지? 맞아요. 자, 그리고 아까 늘 강조하고 있지만 이 너는요 원하우하고 친구예요. 원하우도 朋友, 是不是? 所以呢 원하우가 붙는 또 다른 문장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얼마, 수량을 묻는 거. 수량을 물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의 양, 혹은 多少人, 그 사람 수 이런 거 물을 때 수량을 묻는 수량 대사랑도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쓸수 있어요. 现在 几点呢? 지금 몇 시나 됐어? 공통점은 끝에 너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마라는 어기조사가 이미 있으니까 굳이 너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쵸? 니하오마. 근데 이건 되겠죠. 하부하오너. 그쵸? 마가 더 대장인데 그 뒤에 차석으로 오면 얘 너무 세컨드 같잖아. 그쵸?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혼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색하긴 하네요. 그쵸? 자, 现在 几点呢? 그럼 몇 시나 됐을꼬? 같은 느낌을 주고요. 有多少人呢? 몇 명이나 있는데요? 같은 느낌을 맛있게 줄수 있고요. 이두 문장 모두 문장 끝에 있는 너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볼게요. 一年有几天呢?一年有几天呢? 라고 중국인이 바이두에다가 지식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 친구는 뭐가 궁금한 건데 어떤 말투로 글을 올린 걸까요? 一年几天呢?一年有几天呢?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너도 살리고 1년은 며칠이나 있지? 1년은 며칠이나 있죠? 그쵸? 1년은 며칠일까요? 1년이 며칠일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너가 없어도 되지만 뭔가 자기가 되게 친절하게 묻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넣어가지고 제 생각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년에 며칠이나 있는 걸까요? 며칠이나 있죠? 라고 묻는 걸 거예요. 윤달이 끼면 좀 달라지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닐까?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단어가 조금 힘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번역해 보세요. 정 비즈. 정은 성형하는 거예요. 비즈는 코예요. 정 비즈. 多少钱呢? 정 비즈. 多少钱呢? 아, 이거는 귀여운 게 제가 막 귀여운 척하면서 말해서 그렇고요. 남자가 하면 그냥 또 자연스러운 어기를 줘요. 그래서 꼭 굳이 귀여운 느낌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어하고는 달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정말 말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어하고 완전 달라요. 더 오히려 더 친근한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정 비즈. 코를 좀 고치고 싶은데 코 세우는데 多少钱呢? 얼마나 들지? 안다는 건 너무 오버센스예요. 여기는 知道가 없기 때문에 그죠? 정 비즈 多少钱呢? 이런 거 약간 오버센스예요. 실리콘 넣는 게 아니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 오버센스고요. 코 고치는데 얼마나 들지? 코 성형하는데 얼마나 들지?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쵸? 코 하는데 얼마나 들까? 얼마면 되겠어? 요런 느낌이 되겠죠? 막 지어내면 안 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물음표 친구, 너를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친구는요. 선택 의무문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요. 선택 의무문이라는 건 커피일까? 아니면 차일까? 애플일까? 아니면 갤럭시일까? 페이 책일까? 아니면 양쌤 책일까? 뭐뭐일까? 뭐뭐일까? 고르라고 하는 건데요. 예문으로 볼게요. 여기 자막 보세요. 男的还是女的呢? 이 물음표 뒤에 숨어 있는 인물 사진이 男的还是女的呢? 여기 문장에도 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돼요. 男的还是女的? 남자야, 여자야? 근데 너가 붙으면 남자야, 여자야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요. 제가 말해서 뭔가 귀척하는 느낌이지만 실제 어감은 그게 아니라 더 자연스러운 어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男的还是女的呢? 男的还是女的呢? 남자일까, 여자일까? 맞아요. 다음 거는 买还是不买呢? 이 차를 갖고 싶어. 근데 내 재정 상황에서는 좀 오바일 수도 있어. 그러면 买还是不买呢? 아, 찐니엔. 올해 차 갖고 싶긴 해. 我想买. 可是我钱不够. 돈이 좀 부족해. 买还是不买呢? 살까? 사지 말까? 살까? 사지 말까? 자연스러운 어감 주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宿舍. 宿舍. 학생 宿舍 넣으니까 기숙사를 宿舍라고 해요. 학생들을 宿舍 넣어서 宿舍. 기숙사. 好不好呢? 북경사범대학교는 宿舍가 好不好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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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존나 안 존나? 라는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 누가 好吗呢? 그거 안 쓴다고 그래서. 얘는 好不好? 라는 정반의 문문이니까 너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지만 好吗呢? 그 이상해. 마가 더 대장이니까. 그쵸? 자, 宿舍 好不好呢? 很好.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맞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원하오였어요. 근데 이 너는요. 성격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까 귀신 숟가락 들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 말고도 아주 귀신 같은 친구라서 맞춤표, 느낌표 다 친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와이니 사랑해 라고 해도 돼. 근데 너를 붙여가지고 지속이나 현재 진행되는 걸 강조할 수 있어요. 와이니 너 내가 사랑하잖아 라고 현재 상황을 강조할 때도 너를 붙일 수 있어요. 明白吗? 예를 들면 요 와이니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이가 아니라서 어색하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눈치 없이 그럼 내가 아, 워칸 슈너 나 지금 책 보잖아 라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을 강조할 수 있어요 워자칸 슈너 이거를 짜이가 없이도 너 자체만으로도 현재 진행 상황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워자칸 슈 이거였잖아요 근데 짜이가 없어도 我在看书呢 책 보자네 책 보자너 요거 자체만으로 한국어랑 똑같이 강조할 수 있어 아, 책 보자너 자 我爱你呢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하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别打扰我别打扰我我看书呢 아, 지금 책 보자너 라고 쓸수 있고요 자 자꾸 여러분 저한테 말 거시면 아 我在玩游戏呢 我在玩游戏呢 무슨 뜻?
번역해 보세요. 我在玩游戏呢，别打扰我啊！我在玩游戏呢，무슨 뜻？我在看书呢，같이쓰면 더 좋죠? 더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我玩游戏呢，아, 나 게임 하잖아. 그쵸? 게임 중이잖아. 맞아요. 자, 그 표현이고요. 자, 그럼 마침표 요거 보셨으니까 느낌표 한번 빡 찍어 볼게요. 아니, 快来啊! 我在等你呢. 아까 오자영님이 한 개만 더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것도 더 완전한 문장이죠? 我在等你呢. 어떻게 해석할까요? 我在等你呢. 내 지금 네 기다리잖아. 맞아요. 我在等你呢.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 상태잖아. 라고 얘기할 때도 너를 넣어가지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너는 어법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我在等你呢. 好. 자, 마지막으로. 자꾸 여기 어그로 끌지 마세요. 我们在上课呢. 여기 자꾸 막 쓸데없는 것좀 묻지 마세요. 我们在上课呢. 我们在上课呢. 이거 어떻게 할까요? 我们在上课呢. 어떻게 해석할까? 我们在上课呢. 맞아요.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我们在上课呢. 好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我们在上课呢. 우리 수업 중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마침표, 느낌표하고도 친해요. 다른 예문을 좀 볼까요? 다른 예문으로 이런 거. 와인이 너 사랑하고 있잖아. 이거 애기가 엄마한테 병음이 없어. 我看书呢. 아빠 사진 찍고 좀 그려주지 마요. 지금 독서 중이잖아요. 我看书呢.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라고 아까 자연스러운 거 강조했는데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别担心，걱정 마. 有我呢，有我呢。자이거는有있다我呢，내가있잖아라고해서 뽀랑 하오라고 해가지고 뽀랑 뽀랑 물결 물결 뽀랑 하오 뽀랑 하오하고도 친해요. 뽀랑 하오하고도 친한데 내가 있잖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기를 좀 바꿀게요. 내가 남친인데 여친이 막 너무 막 되게 막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박력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비에파 요원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있잖아라고 해서 감탄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되게 러블리하게 얘기를 해서 에 비에파 비에파 비에단신 요원어 이렇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해서 물결하고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얘는 어기이기 때문에 화자의 어기에 따라서. 아, 내가 있잖아! 라고도 강조할 수 있고요. 내가 있잖아! 하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이 빡!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투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헤, 요원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원어!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셔가지고 그 어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강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어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진 오빠면 요원어! 내가 달콤한 언니면 요원아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 어학에 조금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있잖아 하고 내가 있잖아 하고 그 차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재능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요. 아, 我想哭呢，나는 想 뭐하고 싶어. 근데 쿠 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넣어가지고 너까지 살려가지고 그렇지 우리 모던 댄스님 잘하는 거 봐. 진짜 소질 만빵이야. 잘하잖아. 很好. 我想哭呢. 아,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울고 싶당. 맞아요. 이세 가지 정답은? 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그쵸? 我想哭呢.我想哭呢. 好. 이세 개. 울고 싶어. 울고 싶당. 울고 싶어. 울고 싶잖아. 이네개 중에 정답을 골라야 하는 성격이라면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잘안 맞는 거예요. 진심. 그것까지는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 그내 말투대로 하시면 돼요. 울고 싶다. 맞아요. 자, 그세 번째로. 大家都来了呢.大家都来了呢. 야, 그렇게 서운해 하지 마. 大家, 모두가 다, 来了呢. 왔잖아. 그쵸. 느낌 가는 대로, 자기의 말투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우리, 그림 있는 짤방이랑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요렇게. 호랑이야, 호랑이. 그러면, 别担心, 요원어. 근데 만약에 내가 호랑이,
아빠가 아니라 호랑이 애기야. 아빠, 아빠, 비에탄신, 요와나,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라면, 비에탄신, 요빠바나, 요와나 하면, 아빠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 상상력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막 이걸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자, 下面, 想哭呢. 아까 했던 거. 想哭呢,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더 열심히 보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 더 열심히 보세요. 자, 샹쿠너. 그럼 아빠가 울고 싶잖아. 맞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我喜欢你呢. 이 친구의 말투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我喜欢你呢.我喜欢你呢.我喜欢你呢.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귀여워. 我喜欢你呢. 내가 좋아한다고. 맞아요. 내가 좋아해잉. 이게 막 내가 좋아하잖아.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보고 싶단 게임은 아니지. 喜欢. 상상하지 말고 번역을. 나는 너를 좋아해. 맞아요. 내가 너 좋아하잖아. 요 의미겠죠? 好. 자, 그러면 我去韩国呢. 야, 나한테 다 부탁해. 내가 한국 가가지고 예쁜 거, 뭐 사진도 찍어오고, 내가 한국에서 유명한 거다 사올게. 因为我去韩国呢. 내가 뭐 하니까? 내가 한국 가자녀. 충청도요. 내가 한국 가잖아. 내가 한국 가니까 갖다 줄게.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유, 잘한다. 내가 한국 가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 부호가 거의 다 나왔어요. 물음표 완하. 그리고 마침표 주의하. 감탄표 감탄하. 그리고 물결표 뽀랑하. 다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뚠하오까지 나왔어요. 뚠하오는 잠시 뚠하고 쉬어가는 건데요. 잠시 뚠하고 쉬어가는 건데 뚠하오까지 나왔어요. 뚠하. 쉼표는 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쉼표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 오늘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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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明天呢, 내일은 就是我的生日, 내 생일인걸. 그러니까 앞에 막 얘기를 했어. 근데 말하다 중간에 좀 쉬어갈 거야. 그래서 내일은, 明天呢, 내일은 就是我的生日哦, 내 생일이니까. 그쵸? 明天呢, 내일은 我的生日啊.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其实呢, 사실은 我也一样. 其实呢, 사실은 我也一样. 나도 이양, 어이 이양. 其实呢, 나도 좋아해. 其实呢, 사실은 어이 이양. 나도 어이 이양 喜欢你. 나도 너 좋아하는데 나도 같아. 맞아요. 그리고 밑에 것이 더 쉬운 거 해볼까요? 옛날에는 그랬고 옛날에는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现在呢, 已经好了. 现在呢, 已经好了. 와, 우리 유진님도 진짜 맛깔나게 잘한다. 유진님, 35주 전이랑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现在呢, 지금은, 我已经好了. 现在呢, 我已经好了. 지금은 다 괜찮아. 좋아졌어. 맞아요. 좋아졌어. 지금은 이미 좋아졌어. 자, 마지막. 우리 회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거 다 좋아. 근데 우리 회사는, 我们公司呢, 老板 就不怎么样. 我们公司呢, 老板 不怎么样，不怎么样은 怎么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수 있어요. 怎么고작 2과인데 2과만 공부하신 분들도 不怎么样이무슨 뜻인지 알수 있어요. 我们公司呢，同事也好，什么也好，我觉得좋은데 사장이 그냥 꼰대 같아. 나만 不怎么样，별로야 별로. 사장이 좀 그래. 아우 잘한다. 우리 요알님도 너무 잘한다. 진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만 不怎么样. 아, 요알님 제가 쪽지 보냈어요.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 보세요. 너도 很多朋友.今天我们学到了너도很多朋友.他的朋友叫什么名字啊?这个顿号,쉼표,句号,마침표도 친구였고요.问号, 물음표도 친구였고요.感叹号, 감탄표도 친구였고요. 감탄표라고 하나? 느낌표라 하지. 감탄표 좀 중국인 같았어. 느낌표도 그런 거좀 알려줘야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느낌표도 있고요. 하여 이거 뽀랑하. 그래서 물결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문장 부호들 하고 지난 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자, 요 마지막 거 한번 복습해 보세요. 其实呢, 제가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其实呢, 我是一个大孩子. 我觉得你们都是这样.
其实呢，我们都是个大孩子，其实还不是大人。其实呢，我们都是个大孩子，这怎么翻译？如果여러분들반짝반짝놀래보세요이제。其实呢，我们都是个大孩子，바로등치만큰애일뿐이야。사실나는大孩子，어른은大人이라고하겠죠？그냥우리는다그냥나이만먹은큰애인것같아。맞아요。나이가 좀 많아, 근데, 어른이 아닌 것 같아. 등치만 큰 얼라야. 맞아. 실상은 모두 어른. 어우, 번역이 너무 예쁘네, 예담 아빠. 실상은 모두 어른아이. 진짜 예쁘다. 실상은 모두 어른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는 진짜 좀 얼라야, 얼라. 맞아, 얼라야.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现在呢? 그럼 여러분, 现在呢?